이사무 노구치 전시를 왔습니다. 1904년부터 1988년 한 세기를 채우고 산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타 초크를 부풀려 놓은 것 같은 유리톱에 어두운 검은 나무 받침 베이스 탁자로 그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키라 캠프로 그를 기억하실 것 같네요. 전시장에도 그의 램프의 다양한 시리즈가 군데군데 전시작품과 동시에 조명 역할을 하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일본인 이름이지만 미국 조각가이자 디자이너. 그는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다양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60년 작품을 망라한 이 회고전은 런던 바비칸 센터에서 영국에서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바비칸의 1950년대 전후 브루탈리스 건축 인테리어와 어울렸습니다. 사실 그는 1940년대에 혁신적인 산업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디자이너로도 넓은 스펙트럼을 감쌌기에 바비칸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비칸은 갤러리 외에도 무용, 영화, 콘서트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무슨 시처럼 그는 어떤 부제도 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노구치. 그는 예술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향상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요약했는지 함께 둘러보시죠.